맛있어요! 정말 이렇게 풍부한 맛은 처음이야. 나의 요리가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이요? 도로시 게임즈. 우리 든든한 파트너들 여기서도 만났네.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만드시려고? 기대되는 거야? 기대겠어? 걱정이지. 탐험가님, 여기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 재료가 있어요? 땡땡, 조미료를 얻으러 왔어. 왜? 여기서 조미료를요? 강물 채굴하는 곳에 조미료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너희 오미를 극대화하는 광물가루에 대해서 모르는가 보구나. 쓴맛, 단맛, 신맛, 짠맛, 감칠맛의 오미를 극대화해주는 이 가루를 칼란드 행성의 자연 조미료라고 불러. 자연 조미료? 칼란드 행성의 광물이 자연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가루들이라 행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수집이 가능하거든. 상당히 흥미로운 조미료군요. 하지만 광물을 그대로 먹었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아이, 그건 걱정하지 마. 이 나노 정제 캡슐을 이용하면 식용할 수 있어. 나의 파트너들이 이 조미료를 먹어보지 못했다면 기꺼이 요리를 해줘야지. 오감을 극대화하는 조미료는 먹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와, 선창이가 조미료에 꽂혀버렸는데? 좋아 좋아, 아주 좋은 자세야. 너희가 광물가루를 채집해오면 내가 그 가루를 이용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줄게. 가루는 자원 채굴 현장에 가면 얻을 수 있어. 아마 바닥에 많이 쌓여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광물가루는 한 다섯 무더기 정도면 될 것 같아. 이건 꿈이야. 아, 그 광물. 고명준의 요리비책 세 번째입니다. 자원 채굴 현장으로 가서 광물가루를 채집해 오자. 지금 이제 채집을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자, 완료했고요. 이제 다시 고명준에게 돌아가서 전날을 해줘야 됩니다. 절벽 다시 가야 돼요, 저희. 아주 잘 구해왔네. 조금만 기다려봐. 30분 후. 자, 어서 먹어봐. 가루 덕분에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제발, 제발 이번에는 맛있어라. 너 딱 감고 먹으면. 뭐야? 맛있어요. 레나, 너도 먹어봐. 정말 이렇게 풍부한 맛은 처음이야. 쓴맛이 느껴지다가 쓴맛에 미간이 찌푸려지기 전에 단맛이 나오고 하나의 맛이 과해지기 전에 다른 맛이 나와서 서로 간에 합을 이루고 있어. 뭐야, 정말이잖아? 어때? 입안에서 다섯 가지의 맛이 가득 차오르는 기분이지? 정말 맛있어요. 심지어 안에 같이 씹히는 이 알갱이들의 합이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석충 요리가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석충이요? 광물이나 자원에서 사는 식용 가능한 벌레들을 석충이라고 해. 이 요리도 그 석충들을 갈아서 반죽한 알갱이들이고. 벌레? 역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도 쭈 요리보단 맛있었어. 그래, 너 비 참 좋다. 석충 요리와 광물 가루의 합은 매우 좋다. 오늘도 나의 요리를 도와줘서 고마워, 파트너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고명준의 요리비책 세 번째 완료를 했습니다. 은하수톤 100개를 또 획득을 했고요. 뭐야? 플러그인 얻었는데요? 자, 플러그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닫혀있는 우주 캡슐이 있다면 소리로 알려줌. 오, 진짜? 아니 이러면은 그 상자들을 더 찾기 되게 쉽겠는데요?